작가를 찾아서. 제12편 왕권 강화의 희생양 임금의 형제들. 극본 이상락, 연출 이상혁. 안녕하십니까.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의 김현갑입니다. 지난 시간에 위나라 대군의 침략을 받아 수도가 함락당하는 패배를 당하고서도 끝끝내 항복하지 않고 나라를 지켜냈던 동천왕 시기의 얘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부터는 고구려 제12대, 13대, 14대 임금이었던 중천왕과 서천왕, 그리고 봉상왕대에 있었던 일들을 살펴볼 차례인데, 이 세 명의 임금이 재위했던 기간을 모두 합하면 53년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삼국사기에 나타난 그 53년간의 고구려 역사에 대한 기록은 모두 합해봤자 요즘 시기로 얘기해서 A4 용지 두 장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반세기가 넘는 그 기간이 705년의 고구려 역사에서 결코 가볍게 취급해도 되는 시간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문제는 삼국사기를 편찬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사료가 너무 빈약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 짤막한 기록의 행간에 숨어있는 의미를 함께 생각하면서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천왕은 중양이라고도 부른다. 이름은 연불이며 동천왕의 아들이다. 외모가 준수하고 지략이 뛰어났다. 동천왕 17년에 왕태자가 되었다가 22년 가을 9월에 동천왕이 사망하자 왕위에 올랐다. 가을 10월, 연시를 왕후로 삼았다. 여기까지만 보면 중천왕은 선대 임금이었던 동천왕의 장자로 태어나서 태자로 봉해졌다가 왕위를 계승했을 뿐만 아니라 왕비족으로서 막강한 위세를 자랑하던 연나부의 여인을 왕비로 맞이했기 때문에 즉위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두 달 뒤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11월, 왕의 아우 예물과 사구 등이 반역을 도모하다가 처형당하였다. 즉위한 지 두 달 만에 동생 두 명의 목숨을 뺏을 정도라면 왕위 계승을 두고 형제 간에 상당히 심각한 반목이 있었던 모양인데, 이채로운 것은 중천왕뿐만 아니라 그 다음 왕인 서천왕도 또 그 다음 왕인 봉상왕도 마찬가지로 반란을 일으키거나 그럴 염려가 있다 해서 동생들을 처형했다는 기록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경우 피를 나는 형제간이라 할지라도 목숨을 빼앗는 등의 사례가 고려나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만 유독 이 시기에 3대에 걸쳐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하대 서영대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역시 고구려의 그 왕권 강화 과정하고 관련해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권한이 강화되고 그 강화된 권한이 아들 손자대로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위협의 세력 또 견제 세력이 될 수 있는 것은 왕의 동생,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기 조카가 왕이 올랐을 때는 삼촌으로서 세력을 발휘할 수 있고, 실제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뭐 세조 같은 사람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또 고려시대도 보면 숙종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의 안정을 위해 가지고는 이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제일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왕의 동생들, 형제들을 이 미리미리 제거를 해버리는 그런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구려의 왕위가 형제 간에 상속되었던 사례들을 여러 차례 소개해드린 바 있죠. 그런데 바로 중천왕, 서천왕, 봉상왕, 이 시기는 왕위 상속의 관행이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바뀌는 전환기였습니다. 왕은 일찌감치 아들을 태자로 봉하고 그 태자가 순조롭게 왕위를 이어받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큰 방해 세력이었던 아우들을 견제하거나 제거했던 것입니다. 기록 한 가지를 더 살펴보죠. 중천왕 7년 여름 4월,
국상 명리머수가 사망하자 비류패자 의무를 국상으로 임명하였다. 중천왕 9년 겨울 11월 연나부의 명림홀도에게 공주를 주어 혼인시키고 부마도의를 삼았다. 우리 역사문화연구소 김용만 소장은 이 두 기록에서 고구려 특유의 각 부간의 세력 다툼 상황을 읽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충천왕이 왕비를 연씨를 세웠습니다. 연씨는 연나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연나부 출신이다라고요. 충천왕 그 7년에 보면은 이제 국상인 명리머수가 이제 죽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명리머수도 당연히 명림씨니까 연나부겠죠. 충천왕이 그 명리머수가 죽었기 때문에 연나부를 좀 어떻게 견제해 보려는 의미에서 귀류나부 출신의 의무를 국상으로 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2년 후에 연나부의 명림홀도에게 공주를 내어주죠. 허허, 연나부 출신이었던 국상 명리머수가 세상을 떠났으면 그 후임도 당연히 우리 연나부에서 물색을 해야 할 터인데 대왕께서는 비류나부 사람 의무를 국상으로 임명하다니 이게 어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는 필시 대왕께서 비류나부 출신 국상을 내세워서 우리 연나부를 견제하자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넘길 수는 없는 일입니다. 물론이지요. 대대로 왕비를 배출해온 우리 연나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대왕께 보여드려야 할 것입니다. 충천왕이 비류나부 출신의 국상을 내세워서 왕비족인 연나부의 세도를 견제하려고 하자 연나부 출신 귀족들이 이렇게 불만을 터뜨렸을 것이고 왕은 하는 수 없이 공주를 연나부 사람에게 시집보내고 그 사위를 부마도위에 임명함으로써 그들의 불만을 무마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왕비족인 연나부는 임금도 마음대로 어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위세가 당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연나부의 세도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은 왕이 사랑했던 한 여인과 왕비 연씨와의 다툼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는 이 두 여인의 다툼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왕이 관나부의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이 여인은 얼굴이 아름답고 머리털의 길이가 9척이나 되었다. 왕이 마음을 빼앗겼던 그 여인의 생김새에 대한 설명이 이렇습니다. 머리털의 길이가 9척이라면 대략 3미터쯤 되었다는 얘기인데 장발 미녀였다는 표현을 아마 과장해서 그렇게 했겠죠. 이 기록을 통해서 당대 사람들이 미인이라고 여겼던 여인들의 모습을 얼핏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고구려 연구재단 김현숙 연구위원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죠. 보통 머리는 길었다고 봐야 되겠죠. 벽화 고문에도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헤어스타일이 나오는데 안악 3호분의 그 여주인공이 중국인 동수의 아내이기 때문에 중국 헤어스타일일 수도 있고 고국 은왕의 부인에서 고구려 왕비의 헤어스타일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막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막 그러죠. 머리가 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다른 경우에도 거의 머리를 위로 이렇게 묶어서 올린다든가 아니면은 양갈래로 묶는다든가 뭐 어쨌든 머리는 거의 다 길죠. 기본적으로 머리가 길어야 그 머리를 틀어 올려서 다양한 치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인이라면 머리가 길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이 여인은 그중에서도 요즘 샴푸 선전에 나오는 모델처럼 길고 윤기 나는 머리를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충천왕은 그 미모의 여인을 소후, 즉 제2의 왕비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왕후 연씨는 관나부의 여인이 왕의 사랑을 독차지할 것이 걱정되어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왕마마, 제가 듣기로는 서쪽에 있는 위나라에서는 긴 머리털을 천금을 주고 산다고 합니다. 옛적에 우리 선대 임금은 중국에 예물을 보내지 않아 병난을 당해서 쫓겨다녔으며 나라를 잃을 뻔하기도 하지 않았사옵니까? 그러하니 대왕 마마께서는 위나라가 원하는 대로 사신을 보내서 머리털 긴 미인을 진상하시면 그들은 흔쾌히 받아들일 것이며 다시는 침범하는 일이 없을 것이옵니다.
왕은 왕후가 말하는 의도를 짐작하고 묵묵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관나부 여인이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자기에게 해가 미칠까 겁을 내어 도리어 왕에게 왕후를 참소하여 말하였다. 왕후께서는 항상 소천만 보면 시골 계집이 어찌 궁궐에 있느냐. 만약 스스로 돌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리라. 이렇게 욕을 하옵니다. 대왕 마마께서 궁궐을 비우시면 그 기회를 이용하여 왕후가 소첩을 해칠 것 같아 두려우니 대체 이를 어쩌면 좋겠사옵니까? 왕의 총애를 독차지하기 위한 두 여인의 싸움이 이렇게 시작되었는데 출신 성분으로만 본다면 왕후가 막강한 왕비족 연나부 출신인데 비해서 장발의 미녀는 오부 중에서도 이미 그 기세가 꺾여버린 관나부 출신이었고 더군다나 시골 출신의 여자였기에 승패는 이미 판가름 난 거나 진배 없었습니다. 김용만, 김현숙 두 사람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죠. 시골 계집이라는 표현은 이미 관나부 자체가 시골 사람, 즉 촌 사람으로서 고구려의 오부의 하나로서 뭐 연나부와 견제하는 이런 세력이 이미 아니고 완전히 몰락을 해서 무시될 정도로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구려 오부족 가운데서 왕실인 게르부, 그 다음에 의무를 배출한 이 소노부, 비르나부 하는 소노부하고 연나부 이 3개부는 그런대로 그 강력한 세력을 가졌지만 관나 또 환나 이 두 개의 부는 이미 세력을 상실해서 일반 남편 마음으로 본다면은 이게 세증이 더 강할 수도 있죠. 보통 우리가 소설이 이런 게 나오면 그쪽 편을 드는 게 상식이고 아마 그걸 믿었기 때문에 아마 관나부 여인도 그걸 한번 해본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왕이 자기 편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런 얘기를 할 리도 없겠죠. 처음부터 또 완전히 연시 왕후한테 밀려서 더 이상 발언을 못할 정도면 그런 얘기를 꾸며내지도 못할 것이고 뭔가를 믿고 왕의 사랑을 믿고 얘기를 한 건데 왕이 그렇게 나온 거는 결국은 왕이 결국 어떻게 나왔다는 얘기일까요? 궁중 여인들의 싸움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는 삼국사기의 내용을 다시 살펴보기도 하죠. 그 후 왕이 기구라는 곳으로 사냥을 떠났다가 돌아왔는데 관나부의 여인이 가죽 주머니를 들고 나와 왕을 맞이하며 울면서 말했다. 대왕 마마, 왕후가 소첩을 이 주머니에 담아 바다에 버리려고 하니 대왕 마마께서는 이 미천한 목숨을 보살피어 집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신다면 어찌 이 이상 대왕 마마를 옆에서 모시기를 감히 바라겠나이까? 대왕 마마! 글쎄요, 연시 왕후가 정말로 그 여인을 가죽 주머니에 넣어서 바다에 버리려고 했다면 그 주머니를 왕후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장발 미녀는 중천왕의 동정심을 얻으려 했던 것인데 왕의 최종 결심은 이렇습니다. 네가 정녕 바다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여봐라! 이 여자를 저 가죽불에 넣어서 소해바다에 내던져버리라! 충천왕은 연시왕후하고 관나부인하고 싸울 때 분명히 왕후도 참소를 하고 관나부인도 참소를 했는데 일방적으로 왕후 편을 들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사람 누굴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가 아니고 사실 사랑하는 건 관나부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왕후실이 워낙 막강하니까 힘없는 관나부인을 바닷물에 빠뜨리는 것으로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가장 강력한 연나부의 충돌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후 세력에서 질렸기 때문에 그래서 국상인 명리모수가 죽었을 때 연나부 출신이었던 국상 명리모수가 죽었을 때 후임 국상을 다른 부족 사람으로 바꿔보았던 것인데 다시 반발에 부딪히자 연나부 쪽에 공주를 시집보내서 무마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단순히 임금의 총애를 차지하기 위한 왕실 내부 여인들의 다툼으로만 볼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 무렵 연나부라는 왕비족의 권세가 워낙 막강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분석이 나오는 것이겠죠.
위나라 군사가 우리 고구려 국경을 넘어 침략을 하고 있다 하옵니다. 무엇이라? 선대왕 때 우리 고구려 도읍지를 점령해서 약탈을 자행했던 그들이 또다시 군사를 몰고 온단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위지라는 장수가 대군을 이끌고 침범하여 머지않아 양맥 골짜기에 당구할 것이라 하옵니다. 이번에야말로 내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아가 선대 임금의 복수를 해주리라. 여봐라! 기병들은 나를 따르라! 선왕 12년 겨울 12월, 위나라 장수 위지해가 군사를 동원하여 침입하였다. 왕이 정예 기병 5천을 선발하여 양맥 골짜기에서 싸워 이기고 적군 8천여 명의 머리를 베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 중천왕편에 나오는 유일한 전쟁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 짤막하게 기록된 전쟁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 고구려 연구자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불과 한 10여 년 전에 고구려가 광구금의 침략을 받아서 당했던 것에 비한다면 고구려도 그 당시에 중원 지역에 있던 그런 전법들에 대해서 충분하게 숙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의 전형적인 방진이나 이런 것에 당하지 않을 정도로 전쟁 기법이 발달됐을 거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이 전투를 계기로 해서 위나라는 고구려를 쳐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한족 세력이 고구려를 쳐들어오는 것도 없어집니다. 적병 8,000명을 죽였다면 대단히 큰 승리였습니다. 이 전쟁에서의 승리는 바로 전왕이었던 동천왕이 위나라 관구검에게 수도를 정복당하는 등 뼈아픈 패배를 했던 것에 대한 복수의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후 상당히 오랫동안 중원 세력으로 하여금 고구려 영토를 넘보지 못하게 쐐기를 박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구려의 국력은 이전보다 더 성장한 데 비해서 위나라는 세력의 길로 접어들어가고 있었다는 점도 고구려가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였습니다. 인하대 서영대 교수의 얘기입니다. 과거에 위나라에게 당한 그 참패를 이제 그 보복도 하는 한편 이제 그 중원 세력들 자체에 대해서 막아낼 수 있는 어떤 힘들이 커져 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당시 그 중국의 위나라라고 하는 것은 세력이 지금 상당히 약화되고 있는 시기이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그 중국의 한족 세력이 약해지면서 주변에 여러 이민족들이 중국을 쳐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소위 역사상 56국 시대입니다. 그래서 중원의 그 왕조인 조위와의 싸움에서는 이제 승리를 했습니다만은 다음에 이제 부딪히는 문제는 새로 발흥하는 그런 그 이민족들과의 싸움. 그 이민족들과의 싸움은 다음 왕인 서천왕과 봉상왕 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천왕은 재위 23년 만에 서기로는 270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23년 겨울 10월, 왕이 별세하였다. 중천 언덕에 장례를 지내고 호를 중천왕이라 하였다. 고구려 제12대 임금은 서천왕입니다. 그런데 왕 이름이 흥미롭지 않습니까? 11, 12대 임금의 왕후가 동천, 중천, 서천으로 하는 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왕 모두 내천자를 쓰고 있습니다. 왕의 이름, 즉 왕후는 그 왕이 죽었을 때 묘지를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그 지명을 따서 붙이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 소개한 적 있죠. 서영대 교수는 내천자 돌림의 세 왕의 무덤이 있었던 장소를 이렇게 추리합니다. 들어보시죠. 동천왕이라고 하면 어떤 동쪽 내과에 묻힌 왕인 것 같고요. 서천왕이라면 서쪽 내과, 그 다음에 그 중천왕이라면은 가운데 흐르는 내에 이 변에 묻힌 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고구려의 그 서울이었던 지반 지역에는 크게 이제 강이 한 세 강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제일 동쪽에 있는 게 압록강,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통구하고 제일 서쪽에 있는 것이 그 마승구라고 하는 강입니다. 따라서 동천왕이라면은 그 압록 강변에 묻혔다든지 중천왕이라고 하면은 지금 그 지방에서는 산승하 고분군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환도산성 밑에 고분들이 있는 그곳이 그 통과가 흐르는 곳이고 그쪽에 묻힌 왕일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서천왕은 서양이라고도 한다. 이름은 양노이며 중천왕의 둘째 아들이다. 성격이 총명하고 어지럽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아끼고 존경하였다. 중천왕 8년에 태자가 되었고 23년 겨울에 중천왕이 별세하자 태자였던 그가 즉위하였다.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이듬해 봄 정월, 서부 대사자 우수의 딸을 왕후로 삼았다. 서부 대사자 우수의 딸을 왕후로 삼았다. 이 기록에서 조금 생소하게 들리는 부분이 없습니까? 바로 서부라는 표현입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연나부, 관나부, 비류나부 이런 식으로 불리던 각 부의 명칭이 서천왕대에 이르러서 동부, 서부, 남부, 북부 하는 식으로 바뀐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달라진 명칭을 동서남북의 각 방위의 이름을 따서 붙였다 해서 방위 명부체제라고 부릅니다. 서천왕대부터 나오는 부는 이제 수도 내에 귀족들의 거주지를 편성한 오부, 그것이라고 보고 있죠. 그전과는 부의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전의 부는 과거의 소국이 변화된 것이고, 그래서 내부의 이런 통치를, 그 자치를 하는 그런 형태의 그 일종의 반독립적인 그 정치 운영을 하는 상태였다고 본다면은, 서천왕 이후에 나오는 부는 그냥 국왕하에 중앙 집권화된 상태에서 수도에 있는 오부, 그것이라고 해야 됩니다. 방위명부 뭐 이렇게 하는 얘기를 하는데. 김현숙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존재했던 고구려의 오부가 단순히 이름표만 바꾸었다는 것일까요? 서영대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종전에 지명 이름을 붙인 그 부라고 하는 것은 되게 지역의 과거에 족장 세력들, 그 지역 집단의 그 족장들이 대표가 되어가지고 상당히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으로 여겨지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방위부로 될 경우에는 이건 이제 지역의 어떤 그 세력 이런 것보다는 단순히 행정구역 이름으로 바뀌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의 이름의 이러한 변화라는 것은 결국 고구려의 그 중앙의 왕권이 강화되면서 지방의 그 족장 세력들은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이제 자기들의 독립성을 상실하고 동서남북으로 그대로 해체되면서 다시 방위에 따라서 재집합하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고구려 건국 초기에 주몽이 비류국을 쳐서 고구려에 복속시킵니다. 그러면 비류국은 고구려의 한 부가 되고 비류국을 다스리던 송양왕은 비류나부의 패자, 즉 우두머리가 되어서 고구려의 귀족회의에 참여하여 발언권을 행사합니다. 물론 비류나부 지역에 대한 자치권이 그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동안의 고구려는 각 지역을 다스리는 대표들이 모여 만든 연방국 형태였다는 얘기죠. 그러던 것이 서천왕대에 이르러서 동서남북 하는 식으로 나눠버리고 왕이 각 지역을 직할 통치하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김현숙 연구위원은 방위부 체제로 전환하면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조세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옛날 연나부, 뭐 관나부 이렇게 얘기하면은 관나부민은 세금을 관나부장한테 내는 거예요. 그럼 부장은 그중에서 뭐 일부를 국왕에게 바치든지 뭐 어떻게 하는 거고 자기가 알아서 그 내부에서는 정치, 사법, 행정, 그러니까 민사, 형사 이런 재판권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국왕에게 직접 세금을 다 내고 그 지역에 대한 통치도 국왕의 명을 받은 지방관이 가서 국왕을 대행해서 통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갖춤으로써 고구려가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보내드린 중천왕 편에서 이제 위나라는 그 세력이 약해져서 고구려를 위협할 상황이 아니었으나 대신에 고구려는 그 주변에 있던 이민족들과 싸워야 했다는 서영대 교수의 얘기를 들려드린 바 있죠. 서천왕 11년, 고구려가 처음 맞닥뜨린 상대는 숙신이었습니다. 서천왕 11년 겨울 10월, 숙신이 침입하여 변방 백성들을 괴롭혔다. 삼국사기에는 분명 이렇게 기록하고 있으나 서영대 교수는 숙신이 아니라 음루족이라고 해야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숙신이라는 것은 상고시대에 중국 동북방, 만주 중에서도 저 동북지역에 있던 그런 그 민족의 이름인 것 같고, 이미 이 중천왕, 서천왕 이 시기에 오면 숙신이라는 이름은 역사에서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숙신은 나중에 음루가 되었다가 또 물길이라는 족속이 되었다가 또 말갈이라고 하는 족속으로 계속 기록이 그 보면은 시대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이 서천왕 시기는 되게 음루라고 불려지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국사기에는 숙신이 침공해왔다 하지만은 아마 음루의 침공을 그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숙신이나 음루나 다 같은 종족을 부르는 이름인데 서천왕 시기에는 음루라 불러야 옳다는 얘기입니다. 말갈족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말갈족의 전신이 바로 숙신이고 음루입니다. 여기에서는 일단 삼국사기에 기록된 대로 숙신이라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어허, 초여름에 서리가 내리는 바람에 보리 농사를 망쳐 백성들의 형편이 말이 아닌데 숙신을 비롯한 외적이 자꾸만 나라를 넘보고 있다니 걱정이로다. 내 미미한 몸으로 외람되게 왕위에 올랐으나 덕성이 모자라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고 임금의 위엄이 먼 곳에까지 미치지 못해서 인근의 적들이 우리 강토를 넘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지략 있는 신하와 용감한 장수를 얻어 외적을 물리치려고 하니 장수가 될 만한 인재를 천거하도록 하라! 대왕 마마, 대왕 마마의 아우되시는 달가야말로 용맹스럽고 지략이 뛰어나옵니다. 그렇사옵니다. 대장 자격이 충분하옵니다. 지략 또한 특출하고 그 용맹을 당할 자가 없사옵니다. 내 아우 달가가 이토록 많은 신료들로부터 신망을 얻고 있다니 뿌듯하도다. 달가는 군사를 끌고 가서 우리의 변방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숙신을 물리치도록 하라. 예, 대왕마마. 제가 가서 숙신을 무찌르고 있사옵니다. 군사들은 나를 따르라. 왕의 아우였던 달가는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달가는 뛰어난 계략으로 적을 기습하여 단노성을 빼앗고 추장을 죽이고 주민 600여 호를 죽여 남쪽 5천으로 옮기고 6,7개소의 부락을 항복하게 하여 부용으로 삼았다. 과연 내 아우로구나. 이제부터 그대를 안국군으로 삼고 군사권을 맡기겠노라. 양백과 숙신 등의 부락들도 그대가 통솔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뒷날 말갈족이 되는 숙신은 고구려의 영향권으로 들어옵니다. 앞에서 고구려의 오부체제가 동서남북의 방위체제로 개편되면서 중앙집권이 강화되었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숙신을 달가로 하여금 별도로 통솔하게 했다는 기록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외적인 건 아마 말갈족 이런 사람들은 다르죠. 말갈 같은 경우는 개별 가호가 농업 위주가 아니니까 개별 가호에서 세금을 다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늘 부락 생활을 하고 하니까 거기는 말기까지도 부락 단위로 부락장을 통해서 간접 통치를 합니다. 그런 특수 집단 외에는 거의 다가 이제 개별 지부, 가호별 지배 뭐 이런 것을 하게 되는 거죠. 말갈은 정통 고구려인과는 생활 환경이나 풍습을 달리해온 부족이었기 때문에 그들 나름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갈족이 고구려 사람들과 인종 자치도 다르고 생활 문화가 워낙 판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고구려와는 상관없는 부족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훗날 고구려가 패망했을 때 바로 그 말갈족이 고구려를 계승하겠다고 나섰고 발해 건국의 주축이 된 것도 그들이었기 때문에 말갈을 고구려에서 떼어버리면 고구려 발해로 이어지는 역사의 계승 절차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성재 연구위원의 얘기를 들어보기로 하죠. 고구려라고 그래서 고구려 사람들만의 국가는 아니고 그 고구려 주변에 있었던 많은 고구려 사람들과 다른
갖고 문화를 갖고 혈통도 계통도 다른 사람들이 점차 이제 고구려가 그 국가가 이제 커져 나가면서 그 아래로 자꾸 들어오게 되는 거죠. 숙신 같은 경우도 여기 지금 달가 혹은 달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전국당에서 그 편입됐던 이런 사람들도 보면 그 처음에는 이제 고구려하고 이제 다른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점차 고구려 그 성장해 나가면서 고구려 사람들의 이론이 되어 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이제 하나로서 볼 수 있는. 그렇다면 숙신 혹은 음루라고 부르기까지 했던 그 말갈족의 생활 문화는 고구려 사람들과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중국 역사서인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기록된 음루족에 관한 기록을 잠깐 들춰보기로 하겠습니다. 음루는 땅이 험하고 산이 많으며 사람들의 생김새는 부여와 유사하나 사용하는 언어는 부여와는 다르고 고구려와 같다. 그들은 항상 동굴에서 산다. 큰 집은 사다리 9개 정도의 깊이인데 깊을수록 좋은 집이다. 그 풍속에 돼지 기르기를 좋아하여 그 고기를 먹고 돼지 가죽으로 옷을 해입고 겨울에 돼지 비계를 몸에 여러 번 두껍게 칠하여 추운 바람을 막는다. 여름에는 벌거벗고 한 척쯤 되는 긴 천으로 신체의 앞뒤를 대강 가리고 산다. 사람들이 깨끗하지를 못해서 방 한가운데 변소를 만들고 사람들은 그 둘레에서 지낸다. 춥기 때문에 땅을 파고 이 땅 속에서 반움집에서 생활을 했다든지 또는 춥기 때문에 그 세수를 할 때 돼지 소변을 받아가지고 세수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고구려하고 문화적으로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고구려가 국가적인 성장을 해나가면서 주변의 그 세력들을 다 아울렀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람들이 고구려의 중심 세력하고는 종족적으로나 혈통이 좀 다를지 모르지만은 고구려인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나중에 다 포함되어 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구려는 기본적으로 이게 다종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어떤 족속이 고구려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단세포적인 사회가 아니고 다종족 국가이기 때문에 비록 생활 풍습은 달랐을지라도 고구려를 다종족 국가로 본다면 음루족, 즉 말갈족도 넓은 의미의 고구려민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 서영대 교수의 견해입니다. 그런데 말갈족과는 달리 고구려 사람들은 씻는 것을 좋아했던 모양입니다. 목욕을 너무 좋아해서 화를 당했던 사례가 서천왕대에 나타납니다. 서천왕 17년 봄 2월 왕의 아우인 이루와 소발 두 사람이 모반하여 병을 핑계대고 온탕으로 가서 자기 무리들과 방종하게 놀며 불온한 언사를 퍼뜨렸다. 여기서 온탕이란 지금의 온천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당시의 온천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지만 왕족을 비롯한 귀족들은 온천을 즐겼던 것만은 틀림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건 그렇고 앞에서 서천왕의 동생인 달가가 숙신을 무찌르고 영토를 확장한 공로를 인정받아 안국군으로 봉해졌다는 얘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거기 비해서 이루, 소발 두 동생은 인품이나 행동거지가 달가와는 딴판이었던 모양입니다. 김현숙 연구위원의 얘기입니다. 예, 달가도 동생이고 이루와 소발도 동생인데 달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천왕제 숙신 침범했을 때 큰 공을 세운 데서도 알 수가 있듯이 아마 국가적으로 사람들한테도 신망을 많이 받고 왕으로부터도 신망을 받았고 그것을 더욱 확인시켜준 게 아마 숙신 침국 때 그 공을 세운 것일 텐데 그런 것을 보면은 이루와 소발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열등 의식이라든가 좀 밀린다는 생각 그런 게 있어서 모반하는데 그런 것도 조금 있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그 형제간이 뭐 이제 순위 뭐 장자가 그 제일 큰 동생이 누구고 이런 건 지금 사료에 안 나오고 있죠. 뭐라고 하였느냐? 이루와 소발이 아프다는 핑계로 온탕에서 노닥거리면서 왕을 욕보이는 불온한 언사를 농하고 있단 말이냐? 이런 고얀 놈들이나! 안 되겠다. 당장 가서 그 둘을 궁궐로 불러들였다! 대왕 마마께서 진노하신 것을 알면 순순히 궁궐로 들어오려고 하겠사옵니까? 뿐만 아니라 그 두 사람은 따로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사옵니다. 그렇지.
그러면 가서 이렇게 전하도록 하여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국상으로 임명하려 하니 궁궐로 들라고 이르거라. 알겠사옵니다. 아, 그리고 힘세고 무술에 능할 뿐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 하나를 골라서 은밀하게 나에게 보내도록 하라. 명령대로 시행하겠사옵니다, 대왕 마마. 자, 모반을 꿈꾸던 왕의 두 동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결말은 이렇습니다. 왕이 국상을 시키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그들을 불렀다. 그들이 도착하자 왕이 사람을 시켜 죽였다. 두 동생의 왕에 대한 모반이 심각한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장차 왕권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데 있어서 왕의 동생들은 위협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미리 그 싹을 잘라버렸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삼국사기의 서천왕 편에는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도 눈에 띕니다. 서천왕 19년 여름 4월에 왕이 신성에 갔다. 여기서 신성이란 새로 쌓은 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회곡태수가 고래의 눈을 왕에게 바쳤는데 밤에도 광채가 났다. 당시에 고구려 사람들이 어떤 포경술로 고래를 잡았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만 서영대 교수는 삼국사기에 자주 등장하는 바다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얘기합니다. 삼국사기 기록에서 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삼국사기 기록을 보면 당시 고구려의 서울이 바다와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그렇게 그 묘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관나 부인을 가죽 부대에 넣어가지고 죽일 때 서해 바다에 던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서천왕 때는 보면은 해곡태수가 고래 눈알 이걸 그 왕에게 바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서울이 굉장히 그 바다에 좀 가까운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밝혀진 고구려의 서울은 압록강 중류에 있는 그 지반이라고 하는 곳이고 바닷가와의 거리는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바다로 통하는 압록강 자체를 바다라고 표현했거나 압록강에서 서해로 항해하는 선상교통이 발달했음을 증명하는 기록이 아닐까요? 서천왕은 23년간 왕위에 있다가 서기 292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서천왕에 이어서 고구려 제14대 임금으로 등극한 왕은 봉상왕입니다. 최근에 중국 당국에서는 고구려 역대 왕들의 얼굴을 상상해서 그린 초상화를 묶은 관광 홍보용 책자를 만들어 배포했는데 봉상왕의 모습은 얼핏 보아도 심술이 덕지덕지 묻어나는 표정으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의 봉상왕 편은 왕에 대한 인상 비평을 담은 첫 부분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봉상왕은 치갈이라고도 하는데 본래 이름은 상부이고 혹은 삽시루라고 부르기도 한다. 서천왕 23년에 왕이 별세하자 태자였던 그가 즉위하여 봉상왕이 되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교만하고 의심과 시기가 많았다. 대개 삼국사기에는 왕에 대한 인품이나 성격을 맨 앞자리에 싣고 있는데 참고로 다른 왕의 기록을 잠깐 살펴볼까요? 동천왕은 성격이 너그럽고 인자하였다. 중천왕은 외모가 준수하고 지략이 뛰어났다. 서천왕은 성격이 총명하고 어지럽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를 아끼고 존경하였다. 보통 첫 부분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 봉상왕의 경우는 어려서부터 교만하고 의심과 시기가 많았다고 적고 있습니다. 고구려 왕들의 그 즉위 기사에 보면 왕들의 인품이 어떤 했느냐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중천왕의 경우에는 보면은 아주 그 풍채가 좋고 또 지략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고 그의 아들인 서천왕의 경우에는 성품이 굉장히 총명하고 그래서 백성들이 모두 그를 사랑했다 이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14대의 봉상왕의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아주 교만하고 게으르고 또 남을 의심을 많이 했다라고 해서 그 왕이 대한 서술이 부정적으로 서술되어 있고 왕의 업적을 기록하는 첫 부분이 이렇듯 부정적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봉상왕 시기의 고구려 조정이
편안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봉상왕은 즉위하자마자 궁궐에 피바람을 몰아옵니다. 달가는 비록 사서로 있는 내 작은 아버지이지만 조카인 나를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단 말이야. 이 노인네를 가만두면 사사건건 왕이 하는 일을 간섭하려 들 것이 아닌가? 대왕 마마, 하오나 안국군 달가는 대왕 마마의 아버님 학렬이었고 선대 임금 시기에 숙실을 무찔러 그 부족민을 고구려 백성으로 삼는 등 크나큰 공적을 세운 바 있어서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분이옵니다.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워라! 이 노인네가 틀림없이 나를 권좌에서 밀어내고 왕위를 차지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을 거야. 대왕 마마, 그럴 리가 없사옵니다. 너도 한 통속이로구나. 너부터 죽고 싶으냐? 네 목숨을 보존하려거든 안국군 달가의 목을 베어도록 해라. 봉상왕은 결국 작은 아버지였던 안국군 달가를 모사라고 맙니다. 삼국사기에는 봉상왕이 달가를 죽인 때가 원년 3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위하자마자 그가 집행했던 첫 번째 나란 일은 온 백성의 존경을 받고 있던 작은 아버지를 처형하는 것으로 시작했던 것입니다. 안국군 달가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백성들이 양맥과 숙신의 환난을 면할 수 있었겠어. 이제 믿고 따르던 안국군이 죽었으니 백성들은 누굴 믿고 살란 말이야? 왕이 되자마자 삼촌을 죽인 왕이 이 무슨 나치로 백성들을 이끌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봉상왕은 임금의 가장 큰 통치 기반이라 할 민심을 돌려 세워버린 채로 통치를 시작했던 셈입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출연 유호환, 홍진욱, 이재웅, 송정희, 김대중, 이광수, 손정성, 곽윤상, 진웅, 최창석, 서지연, 최하나. 음악 박복규, 효과 강성범, 신연파, 장찬희, 기술 김남희.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12편 왕권 강화의 희생양 임금의 형제들 이상락 극본 김연갑 진행 이상여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